자, 24년도 기출전공 A의 8번이에요. 자, 전형적인 상대론 문제고, 이제 자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각각의 좌표계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물체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문제의 물음에 예, 답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얘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자, 1번. 그다음에 B에서 측정한 입자의 속력. 이것도 구해주고요. 세 번째로 B에서 측정한 총 에너지예요. 자, 요걸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요. 우선 1번. A에서 측정한 이제 입자의 운동량은 A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제 로렌츠 상수를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A에서 봤을 때, 그리고 A에서 봤을 때 속도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M은 정지 질량을 뜻해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 나온 정지 질량을 그대로 활용을 합시다. 자, A는 이제 정지한 좌표계니까요. A가 봤을 때 입자는 A에 대해서 속력 A가 정지한 A는 어떤 관성계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A에 대해서 속력 0.5C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요 로렌츠 인자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렌츠 인자는 이렇게 정의되는 값이죠. 이때 VA가 0.5C니까요. 여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1-4분의 1이 되면서요. 루트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얘를 넣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루트 3분의 2에 M 0.5C. 그래서 이게 1번 답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B에서 측정한 입자의 속력은요. 요거는 이제 자료를 활용을 해야겠죠. 자, 자료를 보시면은 A에 대해 B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V로 등속 운동할 때두 좌표계 사이의 로렌츠 변환식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X랑 T는 A가 입자를 봤을 때의 입자의 위치와 입자의 시간을 측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X'과 T'은요. B가 입자를 봤을 때의 그 입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2번은 뭘 구해 주셔야 되냐면은 B의 좌표계에서 바라본 입자의 속력이기 때문에 얘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요거를 A의 좌표계에 대해서 표현을 해 주셔야 되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A에 대해서 이제 써 주시게 되면은, 요때, 지금 요 1-V제곱, 요기 지금 자료에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여기서 V는 지금 0.8C를 넣는 거예요. 자, 우리가 A가 본 거, 그 다음에 B가 본 거,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첨자로 이렇게 감마를 잡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이제 좌표계에 대한 애라고 생각을 해서 감마 AB로 하겠습니다. 즉, 감마 AB는 A가 B를 바라봤을 때 이제 로렌츠 인자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은 1-0.8의 제곱분의 1이 될 테니까요. 얘는 0.6분의 1이 되죠. 즉, 3분의 5가 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넣어 주시게 되면은 자, 지금 이때 요 x'이랑 t'이 감마 x 마이너스 감마분의 vt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니까요. 자, 우선 요 dx'은 어떻게 될 거냐면 감마 dx 아니요. 감마 ab라고 쓸게요. 감마 ab dx 마이너스 감마 ab 그다음에 여기서 v는 0.8c죠. 5분의 4c dt. 자,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dt'은요, 감마 ab의 dt 마이너스 감마 ab의 c 제곱분의 v 5분의 4c dx.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모와 분자를 이제 dt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감마 ab는 다 사라지게 되고요. 1 마이너스 5c분의 4의 dx dt, 그 다음에 dx dt 마이너스 5분의 4c.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자, 이때 이 dx dt가 뭐냐면, 요게 A의 좌표계에서 바라보게 된 입자의 속도가 되죠. A의 좌표계에서 바라본 입자의 속도입니다. A의 좌표계에서 바라본 입자의 속도는 요 값이죠. 0.5c예요. 얘를
둘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공간이 모자랄 텐데, 오른쪽에 공간이 없어 보이니까요. 아래쪽에다 쓸게요. 자, 그러면은, 위의 값은 2분의 1이니까요. 10분의 5, 10분의 8 해서 마이너스 0.30. 그리고요, 여기다가도 이제 0.5씩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5분의 2가 될 테니까요. 1 빼기 5분의 2니까 5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0.5C가 되겠습니다. 즉, B가 A를 보게 되면, 아니, B가 입자를 보게 되면요. B가 봤을 때는 입자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0.5C의 속력으로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2번에서는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을 쓰실 때는 0.5C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3번은요. 3번은 뭐 어렵지 않죠. 3번은 이제 B에서 바라봤을 때의 총 에너지를 구해주시면 되니까요. B에서 입자를 바라봤을 때의 로렌츠 인자를 구해주시고, mc2. 요거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감마 B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감마 B는, 예, 여전히 속력이 0.5C죠. 속력이 0.5C니까, 아까 감마 A에서 구한 것과 사실은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감마 B는 감마 A랑 값이 같아요. 그래서 루트 3분의 2 mc 스퀘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